맞습니다. 버둥입니다. 자, 오늘 용사 앞에서 쓰러질 수 없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표지가 너무 야해서 일단 가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게임. 욕설을 포함한 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가자. 카인! 아, 이름 좋아. 카인. 소리는 줄이겠습니다. 가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용사여. 그대가 감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그렇다. 나는 전설의 세프리트의 14대 왕족의 고귀한 용사의 피를 이어받은 나의 남아있는 카인 아구스타. 아쿠스타니라 포켓몬 브라데리카. 아이돌 아니라 인 안하르트 라인하르타니라 제르프르스트 라고 한다. 그냥 줄여서 카인이라고 불러라. 그냥 카인이라 부르면 될 텐데 쓸데없이 길군. 마치 너의 존... 아따시는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내 안에 잠겨있던 어둠의 혼태일의 피를 폭주시키기 위해 금단의 주세를 익혀서 아따시 안에 봉인했다. 님아 이제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아따시의 블라드의 세를 치르고 님아 어설픈 인간들을 뛰어넘은 헌테일의 블라드가 흐르는 고귀한 힘을 이용해 사륙과 피를 주려고 하는 이성의 봉인을 해제하고 와따시의 사륙의 페스티벌은 시작된다. 대마왕 출연. 야, 생긴 게 뭔? 좋았어. 피의 축제를 시작한다. 싸우다. 공격. 챗! 너니? 뭐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핵앤 슬래시! 슥삭 슥삭. 와우! 씨발 당해버렸다. 내 항마력 존나 딸리네. 쭈발 근데 이거 욕설 없는 버전 아니야 씨발. 으아! 이제 다 끝났군. 그렇다. 용사는 마침내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혼테일의 피가 끓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흑화되어 대마왕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어쨌든 아무튼 이 세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그래. 설마 끝내봐. 어? 저장? 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 네 형이 카인이 대마왕을 물리치고 흑화되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허리새끼! 형의 전망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손으로 아베라. 네! 여기서 이 왕국을 지키거라. 네? 나는 마왕 안에 있는 카인을 적치러 가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잠깐만요 아버지, 왕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아들을 적칠 것이야. 아버지 무리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나라 누가 다스리니까 나지. 아무튼 나는 카인의 아버지 젤코입니다. 레벨 낮으시고 닥쳐! 미안하구나 아베! 내 앞을 가로막는 새끼는 그 누구도 뱉다! 스걱스걱스걱스걱! 으아 아버지! 좋은 경험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세상을 구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델콤은 타락한 아들을 구하러 간다. 나는 나레이션을 맡았고 나도 세상을 구하러 가고 싶다. 진짜. 그럼 절친인 안데르센 신부를 찾아 도움을 구해볼까요? 씨발 뭐야. 정말이나요? 신에게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 신에게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을 하면 구독을 받을 수 있지. 빅 스트리머가 되렴. 아, 뭐야? 그럼 일요일마다 신에게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신의 축복이기를. 언제든지 널 넣으렴. 네! 어린아이들을 보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군요. 그렇군요.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신부가 죽었다! 안돼! 신부는 죽었어. 이제야 신부는 없어. 이제부터 이 교회는 제가 접수합니다. 얘들아, 가자. 예! 안드레스 신부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데레사 수장과 교회를 장악해 막대한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세금을 안 내네. 이게 교회가 이 종교세라고 하지 이제는 종교세를 안 내고 그러네. 근데 이게 내가 얘한테 아들이었네. 초딩이 내 아들이었고 그게 쫄로가고 돌아가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네. 우리는 예전에 날 꼽히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해. 뱅뱅이 씨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자금의 순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완벽한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말이야. 이 상태만 유지한다면 떼들버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세요. 이번 연도에 집계된 현금은 총 5천만 골드입니다. 겨우 5천만 골드?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작전 변경입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의 체인망을 뻗읍시다.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신도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의 뜻입니다. 네? 와카리 마시다. 잠깐! 씨발 뭐야. 이 사탕같이 생긴 자식은 누구야? 전 사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량이 사는 신들 뿐이라고요. 탁 치거라! 전 다 들었습니다, 수녀님. 우리의 신앙을 돈으로 보시더니 신은 결국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요. 이따 치라고! 싫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신들에게 알려 수녀님의 반응을 저진해낼 것입니다. 우선 다른 성직자님 있는 게 먼저 폭로하겠습니다. 사탄 자식이 말이 많구나! 뭐라고요? 신의 이름으로 니 너만 죽겠지니? 네? 내가 왜 신도가 아니고 내가 왜 주인공이 얘야? 어쩔 수 없어. 자, 가텐데! 죽어! 얘가 신인데? 야. 얘가 신이잖아. 그아! 하마타면 큰일 날 뻔했군요. 자, 감히 신의 뜻을 어기고 신도를 죽이기까지 하다니.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나는 암헤리네. 타락한 성직자에게는 무거운 벌이 있으리. 웃기지 마라. 와우, 헐, 뭐야, 너무 멋있잖아. 다시 한번 가텐. 22. 천세도 이제 없어졌으니 사업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너 뭐야? 나는 너가 숭배하는 신이다. 에?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얼굴이나 보여주시지요. 그러지. 샤방 닭? 그렇대.
는 닭의 형상을 한 신이다. 뭐야? 어째서 닭입니까? 닭이라고 하지 마라. 전 세계에서 1위 육류 소비량은 바로 닭이다. 하루에 8,325만 톤을 소비하고 있지. 나를 섬기면 너희들의 뱃속을 충만하게 하리니. 닭은 위대하며 닭은 전능하다. 닭을 섬기면 구이 닥쳐! 우와 개멋있어. 어쩔 수 없군요. 같은! 죽으세요! 오니? 신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고? 그럼 뺨이에요! 다시 한 번! 가텐드! 뭐야! 뭐야! 응? 저의 승리군요.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데 신앙이 최고라는 것을, 그리고 신앙의 정상의 신, 저에게 신의 자리를 넘기시지요. 하체는 빛 좀을 주제. 빡빡빡빡빡. 제대로 변신해서 싸워주마.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탄! 씨발 한입 곰척. 저의 승리군요. 이제 그 자리는 제 거예요. 하찮아 비룡을 주지. 쓰레기 조물자가 간섭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짜증나게 구는 거냐고. 오오오. 죽었어? 미친 세계가 흔들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절반은 멸망했다. 뭐 그래서 이제 나온다. 하하, 이런 안데르센의 살던 땅이 파괴가 되었구나. 하하, 저런. 어쩔 수 없지, 바로 성으로 가야겠어요. 또 랄라 죽지뻑 안 되네. 에. 마지막 성 처음 말. 대마왕의 성역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층 한층마다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표지 파나. 일단 집으로 가겠어요? 안 가시잖아? 그러면은 뭐... 가요? 씨발 설마... 이게 뭐야! 내 앞에 쓰러질 수 없어. 이게 뭐야? 이런 이게 뭐야? 내가 세이브할 수 있나? 아쉽다. 그만 좀 우리 엄마가. 아 여기 있네. 땅바닥 있네. 땅바닥 있네. 야! 왜 막혔어 이걸로? 좋아, 천천히 가는 거야. 땅을 보면은 어디에 함정 있는지 알 수 있어. 쓰러지지 않겠어. 쓰러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한번 회키로 줘야 돼. 그렇지. 수수께끼의 시리안. 뭐야? 안녕하세요, 스핑클이라고 합니다. 난 내 아들을 보러 왔네. 길 좀 비킬 수 없는가? 죄송하지만 저거 내기를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요. 무슨 내기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주면 됩니다. 좋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층에는 포도. 1층에는 포도. 2층에는 도난방지용 자폭장치 우동가게. 2층에는 도난방지용 자폭장치 우동가게. 3층에는 투신 자살 죽이던 아저씨. 3층에는 투신 자살 죽이던 아저씨. 1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1층엔 포도였다지만은 아니야. 사실은 달라. 미래의 손 세정제다. 제가 말을 그대로 따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 맞다. 시도키는 X가 폼입니까? 아 맞다, X. 그럼 죽으십시오. 와깝다.
다시 에 진짜 김현증인가? 에 자 보자. 1층에는 포더, 2층에는 도난방지용 자폭장치 우동기계, 3층에는 투신자를 찾아 죽이는 아저씨. 1층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약속대로 길을 내드리죠. 냠냠? 뭐야 냠냠? 뭐야? 너무 쉽잖아. 따라하라고 했잖아 자기 말을.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했잖아. 시시하잖아. 뭐야? 모든 남자들을 조심해라. 아 이거 잠깐만. 죽어! 쓰러지지 않아. 자, 이 인공지능이 너무 좋은데 인공지능이? 어, 이거 무조건 닿는데 이거? 오씨. 와, 좋았어. 자, 저장. 아, 안 된다. 조졌다.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설마 함정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개싹뺨뺨뺨뺨뺨뺨뺨뺨 됐어. 됐다. 우와! 핫! 부딪혀버렸네. 자네는 여자라서 다행이구만. 남자랑 부딪히면 안 된다고 했거늘. 저 사실 알았어. 일로 가자. 후, 정말 무서운. 막아져 있지 여기? 부딪혀버리네. 자네 여자라서 다행이구만. 그래 이거 부딪힌 게 아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전 당신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군. 하지만 제 몸엔 폭탄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응? 씨발! 네가 우동 가게냐? 네가 우동 가게야? 씨. 말 걸면 안 돼. 말 걸면은. 에이씨. 좋아. 저장해. 두 개의 관문. 관문? 잠깐! 지금 어디 남으로 들어가는 게냐? 지금은 내 아들을 보러 왔느니라! 길 비키지 못해요? 일단 우리 앞에 서봐. 뭘 봐! 당신은 꽤 듬직하게 보이는 거냐? 하지만 당신은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 가만, 당신은? 에? 무슨 일이시죠? 아니! 제작자가 게임 안에 들어있다니! 제작자가 왜 여기서 직접 만든 나와있지? 오해입니다. 저는 이 게임은 망한 게임이야! 저도 사실 이 게임에 큰 기대를 건 아니었습니다. 여길 통과하셔도 됩니다. 뭐야? 개 뜬금없잖아. 잠깐만! 저는 아니에요! 여길 통과하시다니! 부처님 너무 관대하십니다. 어? 제 심사를 시작하죠. 당신은 통과할 수 없어요. 왜지? 다른 건 통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어가 문제가 생겨서 여길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냐? 당신은 왕국에 있는 낙타주장 지붕이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통행 허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뭔 개소리야? 낙타주장 지붕을 내 어머니가 개조한 것뿐인데 낙타주장 지붕 때문에 여기가 통과가 안 되는 건 뭔 말이 뭔 개소리야? 답은 법입니다. 나는 아들을 만나야 하네. 여기로 통과할 방법이 없겠는가? 당장 내 왕국을 다시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뱀. 억울하시면 이웃 대륙에 있는 시청에 오셔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씨발 뭔 아 알겠네. 내 지금 금방 갔다 오지. 씨발 자 이거 타고 가자. 뱀뱀뱀. 왼쪽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뱀뱀뱀. 왼쪽 뭐 갈 수 있다. 뭐야? 뭐야?
시장님! 어?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습격이 났습니다. 뭐라고? 정체불명의 비행기라고? 그렇습니다. 큰일이군. 우선 비상 요격 장치를 가동시키게. 넵! 적기체 접근 중.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알겠네. 공격 준비! 임금 전용 VIP 호화기 출현. 가라 연마탄! 오호! 연마탄! 어허! 가자 다락다락 출격합니다! 에스컴뱃 출동! F-22기 출동! 간다 연마탄! 됐어! 이겼다! 여객기는 레벨 10 전착륙 대공미사일을 배웠다. 빙! 뚱개 접근 중입니다! 당황하지 마라 정공격 개시! 임키 캔들 벤트스틱 방향체 뭐야? 가라 대공미사일! 피쉬! 데미지스! 약해! 우리 우주식! 과를 무시하지 말라고! 우주리오 컴법! 어허! 약하다! 가라! 방향제를 왜 써 나한테! 됐어. 극살 레이저 뭐 또 나 설마? 또 온다. 정체가 뭐야? 최종 보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드디어 최종 보스군. 엠지 새마을 군고 풀라머 유니콘 임금단. 임금단? 극살 레이저 포! 와 데미세! 10데미지. 아니 왜 이렇게 꾸져 얘들. 무슨 프라모델이야 진짜? 간다 극살 레이저 포! 유건담이라고? 야 근데 뭔 데미지가 안 들어와? 극살 레이저 포! 와 딴딴하게 만들었네 이번에. 아주 상당히 땀땀해. 에? 하지만 내 기도 굴다. 내 기체가 더 그렇다는 뜻이죠. 예예. 예. 좋아. 너무 약하잖아. 다시 한번 극살 레이저 퍼. 됐어. 하나 하나 처치해 나가겠어. 시발. 야 빨리 죽어. 야 빨리 죽어. 아, 나 미치겠네. 야, 빨리 죽으라고. 어? 피네는? 좋아. 연발탄 다르르르르르. 너무 약하다 연발탄은. 다시 간다. 견착식 대공미사일. 야, 그 레이저포 제세다. 극살 레이저포. 빨리 꺼져. 빨리 죽어. 이겼다! 레벨 19 됐어. 이겼다. 엔딩! 축하한다. 드디어 최종 보스를 물리쳤다. 이겼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할까요? 글쎄 저 적도 물리쳤으니 대화 밖으로 짓고 우리 신을 전세계로 알리는 일을 해야겠지. 여자도 꼬시고 말이야. 저장하면 안 되는 이유 다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카카! 아버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격추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습니다. 이제 이 왕궁 제 것이니 아버님 왕국과 통합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그까지 살아남는다. 카카! 나는 네 애비다! 아버지 죽인다. 아버지 왕위를 계승할 거야. 아버지 고얀 놈! 야! 그렇게 해서 왕하고 왕자는 둘 다 뒤졌다. 가정에서 가장 말한 통하는 이는 아버지라는 설문조사가 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대화,
소통 실태를 조사한 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인간관계의 밀도가 낮은 직장 등 공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거나 더 낮기도 하다. 아버지들은 모든 아이의 가르치고 지시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해야 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을 좌우하며 부모의 자존감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결국 뭐야? 자 아무튼 용사 앞에서 쓰러질 수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한 거고 뭘 본 거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너는 누구?